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년 한 해 동안의 절반이 지나고 후반을 시작하도록 지금까지도 은혜로 보여주셨음에 우리 감사한 우리 복된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지난 전반 동안 어떤 감사의 조건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기억력이 좋아야 되고 또 하나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영적 감수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동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여 왔는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잘 진행이 되지 않고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봐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좋은 계획, 원대한 목표 다 세웠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 3, 40명은 탈 만한 큰 차를 계획하고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그 안에 엔진은 오토바이 한 대 움직일 엔진밖에 없다면 그 차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겨우 움직여도요 조금 지나다가 힘이 딸려서 퍼지게 될 겁니다. 자동차를 볼 때도 우리는 그 능력을 외향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광택내어 새 차처럼 만들었다 할지라도 본네트를 열어서 그 엔진의 마력이 또 그것이 곳곳마다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있다면 사람의 몸에는 그 내면에 영혼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통치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건강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까?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의 실제 모습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얼굴, 키, 외형, 잘 입는 옷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을 보고 그 사람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 안에 숨어 있다고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진짜 값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발견하고 관리하고 잘 다루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 바로 영혼입니다. 혹은 마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적 존재의 됨됨이를 인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여러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잘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관리, 마음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복잡하면서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 부품들을 다 하나하나 알지는 못해도 고장남은 전문가한테 맡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그의 다루심에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엔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잘 보면 여러 영역을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가치관의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기쁨과 관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기초 위에 든든히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을 태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인생을 보는 태도가 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 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가치관, 소망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인생이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라고 살면서 생각하면서 그냥 살 때에 재밌게 살면 그만인 거야 라고 사는 사람은요, 잘 나갈 때는 정말 한없이 좋다가 문제만 몇 개 생기면은요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삶을 살기 딱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치관이 건강해야 되고요, 그 가치관에서 나온 바른 태도가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잘 관리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 앞부분을 잘 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외모나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도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살피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늘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훈련시키고 다룰 부분이 참 많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생각에 비전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선하고 좋은 상상력이 개발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면 이런 것이 커지게 되죠. 좋은 예술가는 상상의 세계에서 그려놓은 것을 현실 세계에 잘 펼쳐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음악가는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선율을 현실 세계의 도구를 통해서 펼쳐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관리하고 손발과 행동과 주어진 자원을 이용해서 현실화시키는 사람이지요. 노아를 보십시오. 아직 배라는 존재가 있지도 않던 당시에, 아니 비조차 내리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 할 때에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큰 배를 만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120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한 상상력이죠.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과 결단의 자유를 주셨는데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선택할 때에 그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건강한 마음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선악의 개념이 자라나서 인격을 형성하는데 늘 갈등을 하죠. 육과 영 사이에, 내 이익과 손해 사이에 늘 갈등을 하지만 그 주도권 싸움에서 늘 선을 좋아하고 악을 배척하는 쪽으로, 영적인 선택을 하고 육적인 것을 밀어내는 쪽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그 인격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훈련된 이 인격,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진정한 본질은 마음에 있고 이 마음을 잘 지켜서 건강한 세계관, 또 은혜로운 태도, 하나님 주시는 복된 상상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의지, 그렇게 닦여진 인격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의 성장을 생각할 때 참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는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덜 놓여져 있어요. 마음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을 우리가 걷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음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지어져 간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중요한 근거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현실은 내 마음의 일부는 사랑을 원하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미운 감정이 늘 싹터요. 내 마음은 믿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의심과 불안이 그 안으로 몰려와요. 내 마음의 한 부분은 남들을 섬기며 살기 원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본능이 외칩니다. 이기적으로 선택하며 살라고 외칩니다. 내 마음의 일부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다른 쪽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요. 내 마음의 일부는 성장을 소원하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요, 현실 안주하면서 게으름피기를 원해요. 분명히 앞쪽을 원하지만 뒤쪽이 나를 가로막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오락가락합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6,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죄가 은밀히 기생하며 자라서 나의 성장을, 나의 열매를, 나의 감사하는 삶을 방해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시험이 들었을 때 보면 이 죄라는 것이 나를 속이고 들어와서 나를 괴롭혔구나 깨달은 거예요. 미국에 산에 큰 칡들이 자란다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번식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아주에 큰 산림들이 많이 있다는데 거기에 보면 칡에 완전히 덮인 나무들을 자주 볼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그 땅에 침식을 막을 목적으로 칡을 선호해서 심는 경우가 많았는데 너무 잘 자라서 좋긴 좋은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아름들이 좋은 나무에 슬슬 타고 올라가가지고 다른 식물을 다 덮어서 고사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곳이 꽤 많답니다. 좋은 나무를 그 칡이 다 덮어서 자라지 못하게 한 거죠. 제주도에 이제 귤 농가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농가가 늘 신경 쓰는 것이 귤나무 주변에 이 기생식물이 자라는 것을 그렇게 방비한다는 거예요. 작은 덩굴처럼 자라갔고요, 살살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초기에 그것을 떼어 없어줘야지, 그 없애지 않으면 그 촉수와 같은 것을 나무에 딱 붙여가지고요 딱 빨아먹기 시작하면서 기생하기 시작하는데 관리 않고 방치하면 금방 자라서 귤나무를 덮어버려서 성장은 고사하고 결실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나무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열매 맺으며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캐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식물처럼 보이고 똑같아 보이지만 아닌 것들을 구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좋은 날곡을 뿌려서 자라는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아,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구나, 원수가 이것을 뿌려서 함께 자라게 했구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라지, 양부를 빨아먹으면서 괴롭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영원한 대적 사단마귀는 모든 생명체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 자체를 방해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가라지처럼 자라면서 기생식물처럼 촉수를 뻗으면서 우리의 성장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계속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초기에 떼어놓지 않으면 점점 자라서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된 거룩한 새 사람을 덮어서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는 가장 파괴적인 힘입니다. 오래 그것을 두게 되면 그것이 나를 덮어서 마치 내가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냐 죄 짓는데 주저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 일부처럼 뿌리를 내리면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할 수 있어요. 인류의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가 암이란 게 있습니다. 암이 자라는 것을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굉장히 쉽게 끝나요. 뭐 일기 뭐 이럴 때 발견하면 쉽게 끝나고요, 후유증도 없고 뭐 항암이나 방사성 안고 끝나는 경우 참 많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가운데 잘 이게 성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 몸의 세포가 변형된 하나의 변형세포에 불과했는데 그를 초기에 적혈과 백혈구 해갖고 자격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이놈이 점점 자라면서 분열해가지고요 악성 종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서 자라갖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뿐 아니라 옆에 있는 조직으로 옮겨져가면 전이 됩니다.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임파선과 다른 데를 또 오염시킵니다. 이게 암이 자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기에 발견해서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대 한 게 없네, 이룬 게 없네,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오면 내 안에 가라지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신 일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고 이런 감사를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기회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헌신하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인데 이런 거 없으면은요 나의 신앙이 병들거나 가르지가 있거나 기생식물이 파고들었거나 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솜씨는 의사요 우리의 창조되신 주님께 우리의 진단과 치료를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기생하며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의 요소를 걷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다음부터 마음의 성장, 정말 기쁨과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요 내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난다 이야기한 다음에 잠언 4장 24, 25절에 즉시 이렇게 나와요.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부는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을 이에서 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비뚤어진 말을 멀리해라, 내 눈은 바로 봐라, 내 눈꺼풀은 곧게 살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생명의 근원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이 나온다면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기생식물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눈이 바로 보지 못하고 흐려지고 곱게 살피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자꾸 보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기에 악한 것이 기생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수부를 가져 내 입술을 깨끗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서 영적 안목에 회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성장을 기대하면 멀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멀리하면서 회복되었을 때 어떤 바른 언어와 시야를 가질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잠언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바른 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 평탄해지고 길이 든든해져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바른 길, 선한 길, 복받는 길, 기쁨의 길, 감사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저 여러분 모두의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늘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뿌리채키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쉬운 과정이 있습니다. 다 해결된 척 가면을 쓰는 건 쉽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내 약점과 두려움을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가리고 삽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해요. 나의 내면을 살펴보지 못하도록 정교한 가면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미봉책은 되지만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이 가면을 벗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짓된 가면을 억지로 벗기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 약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위선을 싫어하시죠. 솔직하고 투명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가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손이 나올 때, 야, 그 잘못 너무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씻고 와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돌려버리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씻어주었습니다. 입혀주었습니다. 회복해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 안에서 씻음 받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상, 주님의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전에 쓰이는 제목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든다는 거예요. 산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쭉쭉 뻗어서 아름답고 희고 그 자태를 자랑하면서 목재가 되기 참 좋게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좋은 나무도 많은데 레바논의 백향목일까 생각했는데 어떤 책에서 그걸 봤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마다 있잖아요, 기생식물을 덩굴로 해서 죽이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식물이 촉수를 뻗어서 오르려고 하면 그 백향목에서 향과 이것이 나와가지고 촉수가 접촉해서 붙질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키우지 않고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식물이 그것을 빨아먹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쭉쭉 뻗어서 제목을 자라서 성전의 기둥이 되고 성전의 중요한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장, 우리 마음의 성장, 기쁨의 제사, 이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생하려 할 때, 곁에 살 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물리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놀라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을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가면을 벗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영혼의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